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타샤교 소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공인중개사 한미화 상무입니다. 오늘 제가 와본 곳은요, 산내에 있는 그루브라는 카페인데요. 딱 들어오는 순간 산 세명, 물 흐르는 계곡 소리가 아주 일품인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현장에 대해서 고모님을 모시고 상세한 것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모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부지가 일단 입구부터 너무 좋은데요. 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걸어가시면서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 갑시다. 네. 지금 주차장이 지금 카페 좀 좁아가지고 주차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좀 먼지가 나고 이렇지요. 근데 지금 오픈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걸로 들었는데 지금 뭐 하루 매출이 제법 되나 봐요. 주차장을 확장하실 정도면. 지금 한 오픈한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광고도 안 했는데 예년에 한 600명 정도 하루에 뭐 이렇게 오고 주말에 레이트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주차장이 넓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쪽에 지금 다시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입구에 딱 들어왔을 때 전면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주 예쁜데요. 예, 저기 유럽 스타일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기 보면 카페 부지가 된, 카페가 되는 거고요. 예, 예. 주차장 공사하는 거는 지금 한 1000평을 갖다가 카페 풀빌라 하려고 지금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로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주차장 공사를 갖다 오늘 휴일이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풀빌라 부지로 허가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당장 주차장이 부족해서 뭘 임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려고. 정원이 아주 넓어요. 예, 정원, 기존 정원을 갖다 카페 하기 전에도 정원이 상당히 잘 돼가 있었는데 돈을 많이 들여가도 많이 든다를 했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딱 보는 순간 대부분 수익을 노리는 분이시라면 건물을 크게 하고 이 정원 부분을 작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 정원 부지가 아주 넓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꽃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요. 조경하시는데 엄청 많은 수고로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휴가를 많이 했습니다. 야생화 꽃이라 가지고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 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야생화 꽃을 갖다 전체 심고 처음에 오시는 분들 애들이나 이런 걸 애들도 체험학습을 통해가지고 많은 걸 배우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건 단순한 영리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인 것 같은. 아주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 저 끝쪽으로 해서 다 지금 테이블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네요. 지금 아직은 꽃이 피지 않았지만 이 꽃들이 다 피면은 더 장관일 것 같은데요. 아직 심은 지가 지금 한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자라는 중이라서 다 크고 하면은 상당히 경관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마 오늘은 휴일이어서 물이 채워져 있지는 않은데 아마 평상시에는 여기 물이 채워져서 뭐 연못을 지나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이제 애들이 와서 놀기가 좋다고 주말에는 물을 갖다 월요일 날 휴일이라 가지고 물을 다 빼놓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에 물을 빼고 월요일 날 오후에 물을 갖다 다 채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있고 또 이게 물이 있으니까 더 경관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딱 전면이 아치형 문이랑 지붕이랑 벽면들 또 바닥 너무나 예쁜 카페인데요. 안에 한번 들어가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약간 지중해 느낌도 나면서 창문들이 아주 이렇게 개방감 있게 잘 되어 있고요. 유럽 스타일로 이렇게 공사를 갖다가 컨셉을 줘가지고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당님께서 또 이렇게 테이블이고 뭐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미고 있습니다. 창 하나하나가 전부 액자 느낌이 나는 카페 내부인데요. 안에서 보면은 정원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한번
멋질 거예요. 네, 오, 네. 액자입니다. 그죠? 아, 조경을 정말 신경 쓰셨네요. 예. 예. 아, 이 꽃들이 만발하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뷰를, 예, 정원 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앉아서 보면 그림이죠. 네네. 예. 여기 이제 1층이고요. 어, 베이커리도 같이. 네, 베이커리도 이제. 직접 여기서 다 끝난 네. 겁니다. 아. 아,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 예, 거고요. 예, 화장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부지에 좀 더 크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육지정 건물에 네, 네.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됐습니다. 아, 네, 네. 여기는 1층, 5층인가요? 여기는 네. 촬영 그 공간입니다. 아, 아 여기서,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예, 인스타나 예, SNS 예, 올릴 때 SNS 올릴 때 네네 어, 여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많이 올리고 그러죠. 아, 그러니까 더 정원을 네. 잘 볼 수 있게끔 뷰가 펼쳐지는데요. 예. 아, 또 바로 옆에 계곡까지 예, 계곡에 아, 네. 물이 엄청 좋아요, 여기. 오, 그러네요. 밑에 여기도 네네. 어, 그냥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 지금 내려갈 수 있게끔 예. 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대문을 달아가지고 네네. 그 필요한 분들은 내려가서 아, 지금도 테이블이랑 합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나요? 평상에 그냥 그 아. 바닥에 장판만 깔아놨습니다. 아, 오, 저 공간도 정말 엄청 좋아, 네, 좋아할 공간일 네. 것 같은데. 네네. 수익도 이걸 빌려달라고 여름에는 네. 어, 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펜션 사업도 하고 하면은 네네. 어, 빌려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 그 여름에 빌려달라 그러면은 네. 어,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현재로. 아, 네네. 그렇게 대여를 해도 충분히. 예. 그리고 요즘 보면은 계곡을 끼고 어떤 부지에 대해서 문의가 참 많은데 여기 이런 부지를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그죠? 네. 네. 또 산세도 너무 좋고. 예예.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스타나 그런 사진 촬영을 위해서 특별히 예. 만들어 놓으신 아, 예, 예. 네네. 어, 네. 2층은 3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여기는 네. 2층이라고 합니다. 네네. 어, 좀 더 넓은. 아, 예. 아, 테이블이 그래도 상당 많은데요. 여기도 뭐 요 새로 공사할 때 네네. 유럽 스타일로 해가지고 예. 천장도 이렇게 다시 다 이 컨셉을 좋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 네, 층고도 조금 있으면서 아, 이 또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느낌이 아주 색다른데요. 예, 예. 네, 시내에서 뭐 이렇게 요즘 카페도 워낙 많잖아요. 아, 대형화돼서 그런 건물들보다는 뭔가 고풍스러우면서 다른 개성이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오, 그러게요. 네. 뭐 인스타에 사진 올리면 이 어디냐고 다들 뭐 해외냐고 물어볼 것 같은데요. 어, 여기서 보는 것도, 예. 예, 여기서도 보면은, 조망도 좋고, 그러게요. 공기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아우, 차 한잔 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예, 2층은 제법 넓고요. 예, 넓습니다. 아, 바닥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분이 생각하신 거세요? 아, 서울에서 이거 네. 유명한 그 공사업자들이 내려와서 직접 간 겁니다. 아, 네. 어쩐지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는. 예. 네네. 여기 테라스가 있나 봐요. 예. 아, 네. 테라스도 공기 좋아서 네네. 이렇게 나와서 구경 한번 하고. 어, 네. 여기서 한 컷 찍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서테르스도 풀고 이렇게 네네.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이거. 이쪽에 정자도 있고요. 예, 팔각정 정자 만들어. 아, 네, 네. 그러니까 야외 쪽에 테이블이 제법 많이 있다 그죠? 예, 테이블이 네. 지금 현재로는 주말에 테이블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 테이블을 갖다 지금 신청해가지고 네네. 좀 이래 쉴 수 있는 공간을 갖다 많이 더 만들려고 네. 신청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무들이 또 큰 나무들이 제법 있어서 그 아래 테이블 놓으면 충분히 뭐 그거는 수용할 예. 수 있을 것 같은. 예. 근데 기존 뭐 방문 고객들이 많으셔가지고 테이블은 많이 확충을 해놔야 되겠네요. 예. 확충 신청했는데 네네네. 아직 저 비싼가 아직 안 오네요. 네. 네, 그러면 한번 내려가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요런 분위기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베이커리도 여기서 직접 뽑으니까 아, 네.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어, 그러게요. 아주 맛이 또
맛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맛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네. 전반적인 예, 부지가 넓고 또 요 옆으로 같이 연결이 돼서 또 다른 것들도 뭐 구생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저 위에 산에 네. 지금 한 1,100 정도 펜션하고 이렇게 허가를 내놔서 네, 기존 지금 여기가 한 9필지에 25,000평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25,000평에다가 네. 우리가 1,700평을 갖다가 아, 네. 저쪽 위쪽에 그 캠핑장 옆에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다 우리가 사줬습니다. 아, 네. 그래서 좀 평수는 한 27,000평 조금 모자랍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저쪽 부분들은 뭐 풀빌라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좀 산속에 풀빌라를 갖다 만들려고 네. 네, 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해놓으면은 여기는 워낙 또 산세가 좋고 해서 또 새로운 또 그 수요층이 생길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아, 계곡이 너무 좋네요. 계곡이 요 네. 밑에도 좋은데 저 위에 가면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위쪽은 그러면 지금 저쪽에 기존 저쪽에는 기존 건물이 저것도, 있었던 자리죠. 저것도 음식점 허가를 갖다가 해가지고 네네. 음식점을 갖다 지금 쓸 수 있는 공간을 갖다 만들어놨다. 허가를 취소 안 하고 네. 계속 우리가 그 예전에 그 건물 음식점 허가를 갖다가 지금 네. 그 기존 쓸 수 있도록 지금 아마 스마됩니다. 아, 그러면 뭐 식당이나 가든이나 네, 카페도 지금 카페도 밑에 여기 있지만은 네네. 저기도 카페를 갖다 해도 됩니다. 아, 네. 아, 저 공간은 그러면 주거를 해도 되고 또 집에 예. 와서 또 식당이나 다른 카페와 또 연결하는 공간으로 예. 사용해도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카페가 워낙 잘 되고 있어서 이쪽도 조금 이렇게 해서 카페로 해도 뭐 손색이 없기는 하겠어요. 그래서 위에도 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위쪽에도요? 예, 당장 카페를 해도 네네. 여기 그 베이커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네네. 아 부지가 정말 넓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주차장 부지가 한 여기 밑에 여기 한 40대 정도 여기 될 수 있는데 네네. 주차장 부지가 모자래가지고 상당히 네. 주말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휴, 네. 그러니까 뭐 따로 뭐 광고나 그걸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엄청난 지금 인기를 핫플레이스가 됐네요. 예. 광고를 안 해도 요즘은 젊은 네. 애들이 네, 네. 자기들이 스스로 광고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직 광고를 갖다 안 했습니다. 네. 뭐 하실 필요가 따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하긴 해야 안 되겠죠. 이쪽에 이제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예. 뭐 식당으로라도 저 인허가는 다 되어 예. 있어서 식당은 예. 인허가 돼가 있어가지고 네네. 저 밑에 지금 카페 그 글로벌 거기에 지금 그 좀 장사가 지금 너무 잘 되면은 네네. 위에도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여기도 장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예예. 건물 자체가 또 예쁘게 잘 지어 놓으셔가지고 예. 또 조경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조경을 직접 했기 때문에 네. 조경은 다른 데보다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좋습니다. 그러게요. 잠깐 미니 뭐 공연할 수 있는 네. 이게 공연장도 되고 네. 예, 저 또 야외에 오시는 분들 예, 미니 스크린 브릿지 연습도 하고 일합니다. 네. 아주 좋은 공간인데요. 예. 이게 또 지금 갓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경들이 또 시간이 흘러야지 완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지금 자리가 잡혀 있네요. 예, 예. 제법 이거는 조성한 지가 제법 좀 된 상황. 이것도 한 6년 정도 그렇죠. 됐습니다. 됐는데 예. 여기 밑에는 여기 향토방으로 이걸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불 때미는 네네. 온돌 구둘로 해가지고 따끈따끈하게 네.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와. 아주 좋은데요. 예. 아, 또 어떻게 황토방을 하실 생각을? 그냥 요즘 뭐 황토방이 대세 아닙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네네. 아주 넓은 예. 면적의 잔디밭이 있고요. 여기도 충분히 테이블을 두고, 뭐 연계해서 해도 손색이 없을. 그래서 네네. 이제 장기적인 계획은 여기 네. 지금 주차장 공사하는 데서 한 2km 정도 저 위에 그 펜션까지 해가지고 산책로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네. 정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기존 예전에 도로가 이래 수로 같이 도로가 조금씩 있는데 네네. 거기서 여기 이제 밑에서부터 계곡 따라 여기가 쭉 해가지고 한 1.5km 정도
산책로를 갖다 지금 만들고 아~ 또 산 쪽에 능선 따라 이래가지고 계곡 쪽으로 내려오고 산책로를 갖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구상이 오, 네네. 네, 그래서 경주시하고 네. 조만간에 그걸 허가 인허가를 해가지고 아~ 여기 카페 여기 지금 그 일단 그 허가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은 네네. 그렇게 지금 하려고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와서 카페에서 뭐 음료만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책로도 있고, 예, 또 뭐, 또 향후에 풀빌라까지 다 하고 하시면 여기 와서 뭐 할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예, 예, 여기서 예. 하루 그냥 와서 캠핑하고 이런 거는 그냥 그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네. 산내는 또 이쪽에 캠핑장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캠핑장에 텐트 지났다가 여기 너 커피 마시고 그렇죠. 또 와서 놀다 가고, 예. 산책로에 와서 걷고 이러면 될 겁니다. 그러게요. 아니 여기 진입하면서 보니까 도로 이쪽 주변을 해서 뭔가 막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랄까요? 막 네.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주말에는 네. 캠핑 젊은 친구들이 캠핑하는 사람들이 네네. 엄청난 많이 옵니다. 아, 네. 그래서 또 더 이제 카페도 더 성업하게 되시고 네. 아, 여기 이 계곡. 예, 계곡 여기에 야 너무 좋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당장 물에 뛰어들고 싶은 여기 계곡에 네. 애들 오면은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저기 보시다시피 다슬기가 새카맣게 보이시죠? 네네네. 이게 다슬기입니다. 아, 청정에만 네. 사는 네네. 네네. 그래서 다슬기는 여기 뭐 그 도로에서 저 한 1km 가까이 펜스를 지났기 때문에 네. 우리 카페 요 아이면은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근데 물이 깨끗하면서 깊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네. 여름에 물놀이 하기 너무 좋겠는데요. 네, 이렇게 풀빌라를 막 하게 된다면 이쪽에 와서 물놀이도 해도 되고 네, 예. 예, 또 뭐 산책길도 생기고 이러면 여러 가지 예, 아주 좋은 가족들 휴양시설로도 아주 각광받는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런 인허가들은 이제 뭐 다 그 이제 끝나 있는 상태네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촬영하시는데 네. 오프레인 작업하고 있어서 시끄러워가지고 불편하실 겁니다. 아유 별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확장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예. 네네 정말 매력적인 곳인 것 같습니다. 예예. 네. 아, 네. 이제까지 산내면에 있는 산내 그룹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온 앞으로의 변화가 더 기대되는 부지가 아닌가 싶어요. 기존에 저희들이 한 1년 전쯤에 이 부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2만 5천 평 부지에 1,700평 정도를 더 매입을 하셔서 여러 가지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면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풀빌라부터 시작해서 펜션 부지 또 뭐 계곡 옆에 평상을 대여한다라든가 그리고 하루 매출이 사장님께서 뭐 말씀하실 때 지금 기존의 그 주차장 부지를 확장할 만큼 매출 부분에서도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 그래서 요즘은 또 최근에 그 계곡을 끼고 있는 부지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많으신데 이 부지가 크기에 아주 합당한 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gotta keep your heart exposed, and you can be sure there's no cause and no cure. And if it wants you, oh, it'll come and find you. Fall back just a little, don't wanna lead your own. Don't wanna push a feeling and make the feeling gone. You see, I got your number, but still I ain't used the phone, no. I let it breathe for a minute, baby. Next thing I know, you call. Damn. One thing I know about love, you never know when it's coming, but you sure know it when it does, yeah. One thing I know about love, you might get.